맞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의 흐름은 FDA 허가가 뭐 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FDA 허가는 진영호 회장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죠. 그리고 데이터나 그리고 파이널 리뷰의 결과물들 모든 부분이 FDA 허가는 된다라는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FDA 허가는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가 흐름과 FDA 허가 여부는 현재로서는 별개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선반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죠. 주가는 원래 선반영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주가는 선반영이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자, 선반영된 주가가 FDA 허가를 가정하고 많이 올라왔고, 허가는 날 거다, 그래. 그리고 그 허가 날거 같아서 12만 원 이상까지 올려주고, 이제는, 빠져나가겠다. 요런 분위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상당히 조금, 좀 불안불안한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문제는, 상당히 호재들을 많이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호재 무반응이고 계속 호재 나오든 말든 나는 계속 팔고 나가겠어.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이러기선 매도가 계속 위가 지속이 되고 있죠. 매일매일 H의 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조정이 끝나는 조건. 이렇게 조정 흐름이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끝나는 조건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그리고 이게 소나기냐 아니면은 쓰나미처럼 아주 어디까지 밑으로 밀어내릴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쓰나미급이냐. 지금 상태에서는 뭐 알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지금 상황이. 계속 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재가 잘 먹히지 않고 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지금은 차트로 봐야 됩니다. 이게 먹히지 않는 게, 지금 이 HLB의 이 흐름을 수급으로만 봐가지고는 이거 답이 안 나옵니다. 수급으로만 보면은 이거 매도를 할 만한 매도를 좀 하고 다시 좀 지켜보자. 내가 수익이 난 거는 좀 챙기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진행을 또 했다가 뭐 해야지 이제 돈이 이렇게 되겠죠. 허가는 날 겁니다. 날 건데 허가가 나려고 하면은 한달 남았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좀 내리다가 좀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한달 동안 계속 뺀다 그러면 어디까지 뺄지 모르겠다는 거. 실컷 빼고 나면 허가 나면은 다시 들어올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거다. 근데 이 하락이 언제까지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수급을 보고 수급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수급에 의존해가지고는 분석이 불가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수급이 수급과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외인이 이렇게 매수를 계속 해주는데, 얘들이 주포인데, 주가는 계속해서 적게 내리는 것도 아니고, 크게 내리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개인들이 매도 타이밍을 절대 못 잡습니다. 이렇게 계속 매수해주고 있는데, 뭐, 올라가겠지. 매집이야, 매집. 개미 털기. 이렇게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매도가 잘안 되죠. 그래서 HLB는 어려운 종목입니다. 매도가 정말로 어려운 종목이 HLB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도 지금 5%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여기에서 일단 매도 좀 하시고,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계속 더 많이 내려가고 있어서 상당히, 기분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추세를 보고, 기계적으로 저는 뭐이 대응을 좀 했지만 수급은 다 양호했습니다. 수급은 계속 양호하고 이제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감을 계속 심어주면서 계속 밀고 내려가는 게 상당히 수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재에도 반응을 하지 않고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데 계속 내리고 매도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국인 창구에서 들어오긴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래량이 꽤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계속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팩트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차트로 봐야 된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무조건 차트로 봐야 되고.
지금 이제 뭐 5일선 정도까지는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봤었는데, 자, 15일선까지 깨고 20일선 깬 상태다 그러면 이 답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은 좀 보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한번 분봉상에서는 깼는데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수급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또 버티는 척 하다가 또 올려줬다가 내리고, 올려줬다가 내리고, 그리고 확 내려버리고, 아예 매도를 못하게 내려버리고, 올려줬다가 또 내리고, 또 확 내려버리고, 올려줬다가, 그냥 여기에서 이제 확 내리고 나서, 여기서 매집이 들어왔죠. 그래서, 아, 이제 바닥이 나올 수 있겠구나. 윗골이 많이 달았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페이크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쌍바닥을 잡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단기 쌍바닥을 잡았다. 이렇게 봤는데, 아, 지금 미국에서 또 아주 큰 악재가 하나 나와버렸죠. 금리라는 악재.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요런 지금 악재가 나오면서 또 내리죠. 시작하고 나서 잠깐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리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오전에 올리는 척 하다가 계속 밀고 내려오면서 계속 음봉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 자, 지금 이 선이 분봉상 224선이 예, 지금 기준선으로 쭉 가고 있는데 여기를 아예 근처도 가지 못하고 계속 밀려 내리고 있는 이 모습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HAB는 세력주입니다. 세력주. 세력들이 주가를 만약에 올리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든지.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왜? 재료가 어마어마하죠. FDA 허가입니다. 무려. FDA 허가라는 재료를 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도 지금 보면은 느낌상으로 보면 지금의 흐름이 이 큰손 세력들 이미 여기서부터 계속 야금야금 눈치 절대 못 채게 만들어 버립니다. HAB 세력들은 워낙에 무빙의 신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눈치 챕니까? 수급이 별다른 수급이 별로 뭐 이상한 게 없죠. 계속 이 정도씩 매도하면 그 다음 확 들어와서 휙 밀어올렸다. 이걸 계속 보여줬습니다. 계속 보여줬는데 자 지금 FDA 파이널 리뷰까지 하고 나서 여기서 이 정도 부딪히면은 올라가야 됩니다. 추세를 계속 가져간다면. 근데 여기서 부딪혔는데 밑으로 밀어버렸죠. 요걸 깨면서 아 이거 일단은 비중 수소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 현님들에게는. 자 그런데 지금 계속 밀고 내려가고 있죠. 어제 좀 기대를 했던 게 쌍바닥을 잡고 이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봤는데 오늘도 오전에 잠깐 매수 들어와서 올려줄 때 지금 제가 어제 밤새도록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했는데 아 이거는 뭔가 주가 관리 의지가 전혀 없다. 호재 무반응이다. 일단 오전에 올려줄 때 9만원에 일단 매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제 의견은 그렇게 드렸습니다. 오전에 회원님들에게는 이렇게 좀 드렸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좋지 않은 의견을 드린다는 게 참으로 괴롭습니다. 저도 많이 괴로운 상황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 고민 끝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제가 관리 좀 해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의견 드린 거고 지금 이제 5% 빠지고 8% 빠지는데 지금은 거의 브레이크 없는 하락입니다. 지금 내려오는 게. HIV가 무서운 게 이렇게 가다가 한번 내려올 때 보면은 매도 타이밍을 도저히 잡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창구 페이크를 쓴 거죠. 창구 페이크. 창구 페이크를 쓴 거다.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 계속 매수죠. 그러니까 이거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하고 있으니까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이 들만하게 만들고 계속 내려치고 있다. 창구를 바꿔서 지금 물량을 계속 털어내는 흐름. 이거 말고는 해석이 불가합니다. 해석이 안 되죠. 자, 이 이노베이션은 지금 상당히 강력하죠. 이 기운TV의 픽. 아주 강력하다. 그런데 지금 HAB나 제약이나 생명과 자 이런 쪽들 상당히 안 좋습니다. 테라피틱스도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습니다. 지금 잘 버티고 올리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발표가 AACR에서 이제 발표하죠. 발표가 나버리면 얘도 재료 소멸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얘도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자 지금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바이오 쪽이 무너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HAB도
그대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다. 거의 L도속의 형태로 내려오고 있죠. 한번 이렇게 무너뜨리고 내려올 때 제가 L도속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정말 무시무시한 괴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L도속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지지라인을 다 깨고 내려옵니다. 다. 전부 다 깨고 어디까지 내려오는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세력주다 보니까 세력들이 매도하고 이제 밑으로 내리겠다 마음먹으면 이 사주 사람들이 뭐 사질 않으니까 차에 실현하고 계속해서 내려버리는 거죠.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거는 제가 뭐 HLB를 지금 5년 이상 계속해서 이제 관찰하면서 매일매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는 최고점에 매도한다. 불가능입니다. 이 채비는. 워낙에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니까 불가능이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내렸을 때 매도도 어렵습니다. 어렵다. 왜냐면은 이 패턴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야, 이때 팔았어야지 라고 하겠지만 어떻게 팝니까? 이 분위기 좋은데 계속 조정하면 올라와 조정을. 그리고 이제 파이널 리뷰까지 좋았죠. 그리고 FDA 허가가 이제 거의 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팝니까? 이거. 그런데 여기서 깨고 내려오는데 지금 패턴이 15일선하고 21일선이죠. 얘를 깨면은 그때는 기계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게 정석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못 팝니다. 이거. 이렇게 팔았다가 상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재료가 이렇게 큰데.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깼죠. 그래서 깼죠. 여기. 기계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봐야 되고. 그러고 이제 지금 이렇게 밑으로 크게 내리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남아있는 거는 HLB는 56일선, 60일선이 하나 남아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멈출지 모릅니다. 이게 한번 L도소 형태로 이렇게 내려치게 되면은 이평선을 전부 다 깨고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흐름이 나오는 게 HLB의 특징이다. 근데 이번에는 저도 요게 이렇게까지 내려올 거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면은 아직 FDA 허가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바이오의 분위기를 그대로 타고 있죠. FDA 허가 뭐 이런 부분하고 전혀 관계없다. 알테오젠이 뭐 갑자기 뭐 계약이 취소됐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시세가 이렇게 크게 낮기 때문에 차익실현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다. 큰 손들이 후퇴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큰 손들이. 사줄 사람들이 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급이 우선이죠. 수급이 좋지 않으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자, 지금 3,000단 제약도 쭉 올랐다가 밑으로 크게 밀려버리고 있죠. 자,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좀 본다면 이 HLB의 하락이 도대체 언제쯤 멈출지 모릅니다. 이 하락의 이 추세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뭐 잠시 소나기 치고 너무 강력한 소나기죠. 이런 수준으로 와서 반등을 줄지 아니면은 쓰나미처럼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다. 엘도속 같은 엄청난 하락 이후에 허가가 다가왔을 때 5월달에 근접이 되면 이제 그때 반등을 줄지 알 길이 없는 상태. 이 정도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도대체가 이게 소나기인지 쓰나미 수급인지 알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피를 좀 하고자 한다. 그러면 회피를 좀 하는 것도 괜찮겠죠. 타이밍을 잘 잡아서 회피해야 되는데 이 회피하는 게 정말로 어려운 게 여기 이제 고점을 보기 때문에 매도하는 게 거의 고문 수준이에요. 고문 수준. 아, 예전에 이 수익이 엄청 났는데 여기서도 안 팔았는데 그렇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바로 엘도속이다. 이 바이오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그랬죠. 이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고점에서 엄청나게 내려왔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서는 그래도 반등을 주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줬는데, 지금은 그냥 또 뾰족산을 만들고 밑으로 밀려 내리고 있다. 그래서 FD 허가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세력들이 주가를 방어해 줄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 지금 바이오가 크게 랠리를 펼친 바이오주들이 다 똑같습니다. 흐름이 많이 올렸으니까 뭐 메이저 세력들 뭐 팔아가지고 차익을 챙기고 싶겠죠. 지금 바이오 쪽 랠리가 아주 오랫동안 지금 진행이 된 상태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거의 뭐 상당히 사라지는 분위기로 또 악재가 미국에서 나와버렸고 그리고 AACR 이제 4월 5일 이제 시작이 되죠. 시작이 되는데 이 행사가 시작이 되는 순간 재료 소매를 또 움직이는 게또이 바이오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상당히 일찍부터 이 재료 소멸로 작용을 해버린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반등이 일어날까라는 거는 이 추세 반전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외부의 수급 이런 걸로는 안 됩니다. 수급 이런 걸로는 안 되고 거래를 좀 실어서 거래를 실어가지고 확실하게 돌려세우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확실하게 돌려세우겠다라는 의지가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가다가 아 이제 돌려세우겠구나 이런 느낌 들죠. 그냥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데 횡보를 하니까 이제 뭐 수급도 좋겠다 올라가겠지만 재료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또확 오전에 잠깐 올렸다가 내려버리죠 이렇게. 지금 그래서 요 라인을 뚫고 올라서줘야 된다. 제대로 반등이 나고 여기에서 이제 또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가다 올라가죠. 올라가죠 여기서. 올라가죠 여기서. 올라가는데 다시 눌러지죠. 여기서도 이제 가다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눌러지면은 이게 언제까지 이게 반복이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좋지 않습니다. 좀 별로 좋지 않다. 지금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바이오 분위기도 안 좋고 HB 분위기도 안 좋은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